자, 29번. There are many methods for finding answers to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and science is only one of these. 자, 있는데 많은 방식들이 있대. 정답을 찾기 위한 많은 방식들이 있어. 뭐에 대해서? 그 우주의 불가사리에 대해서 불가사의에 대해서 말이야. 그리고 과학이 그것들 중에 오직 하나입니다. 즉, 많은 방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지. However, 그러나, science is unique. 과학이 좀 독특해. 그러면 지금 얘는, 아, 그래서 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나 봐. 여러 답을 찾기 위한 방식들 중에 과학이 온, 이제 그한 가지 방법인데, 그 과학이 독특하대. 그래서 instead of making guesses, scientists follow a system designed to prove if their ideas are true or false. 자, guess 뭐 추측하다잖아, 추측이잖아. 그래서 이 추측하는 것 대신에 과학자들은 따른대. 뭐 어떤 체계를 따라. 증명하기 위해서 designed 된, 즉 고안이 된 체계를 따르더라.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라고 해서 proof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if가 나오면, 목적어 자리에 if가 나오면 만약에 뭐뭐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 고안이 된걸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체계를 따르더라. 즉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evidence, 증거를 찾는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즉 증명하기 위해서, to prove 하기 위해서, they, 그 과학자들은 말이야, constantly, 꾸준하게 re-examine, 재검토하고 테스트해, 뭐를, 그들의 theories, 이론들하고 conclusions, 결론들을 말이야. Old ideas are replaced when scientists find new information that they cannot explain. Old ideas, 즉 기존의 생각들이 있지. 기존의 생각들이 만약에 과학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찾을 때 기존의 생각은 대체가 되겠지, 그치? 처음의 생각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지구가 둥그러 어떤 증명들을 찾았을 거 아니야. 증거들을. 그래서 그런 새로운 증거들을 찾았을 때 대체가 되겠지, 그치? 그 이야기인 거고. 기존 생각들은 말이야. 그들이, 즉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정보를 과학자들이 찾을 때 대체가 되더라. Once somebody makes a discovery, others review it carefully before using the information in their own research. 일단 누군가가 발견을 하면 다른 이들은 검토해 그것을, 즉그 발견을 주의 깊게 뭐 하기 전에 그 정보를 using 사용하기 전에 그들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기 전에 검토를 막 하더라. This way of building new knowledge on older discoveries ensures that scientists correct their mistakes.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식은. 즉, 기존의 발전에, 발견에, 새로운 지식을 building, 이렇게 계속 쌓아놓는 거, 이렇게 계속 짓는 거, 즉, 쌓아가는 그러한, 이런 새로운 방식은 보장합니다. That 이하를. 뭐, 과학자들이 그들의 실수를 correct, 수정한다라는 걸 보장해 주더래. 자, 그래서,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 people build tools and machines that transform the way we live, making our lives much easier and better. Armed with 하면 무엇무엇으로 무장해서, 즉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사람들은 도구하고 기계들을 만든대. 어떠한 도구하고 기계들이야?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꿔주는 어떤 도구와 기계들을 만든대. 컴마 분사 구문 나와서 내용이 이해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쉽고 그 다음에 better 더 좋게 making 만들어주면서 말이야.
라고 해서, 아, 과학이 독특하네. 그래서, 과학일, 뭐, 어떤, 그, 증명하기 위해서 재검토하고 실험하고 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또 대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식을 빌딩 계속 쌓아서 그들이, 결국, 전에 했던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했던 실수를 커렉트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의 사는 방식을 좀더 편하고 쉽게 만들어주네. 과학이 그렇게 해주네. 라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내용이네. 자, 여기 지금 내가 별표 표시해 놓은 것들은 어법상 물어볼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니까 요거 눈여겨봐두면서. 자, 다음. 자, 30번에 보면, 얘는 Europe's first Homo sapiens lived primarily on large game, particularly reindeer. 자, 유럽의 최초의 인류, 그 Homo sapiens, 최초의 인간 인류 있지? 는 lived on 하면 몸으로 먹고 살다 생활하다. 즉, 아주 큰, 여기서 게임이 사냥감이라는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주로 큰 사냥감으로 먹고 살았대. 특히 뭐? 아, 순록. Even under ideal circumstances, hunting these fast animals with spear or bow and arrow is an uncertain task. 비록 이상적인 환경 under 아래에서도, 즉 이상적인 환경 하에서도 사냥하는 것, 즉이 빠른 동물이라는 건이 순록을 의미하겠지, 그치? 이 순록을 사냥하는 것, 뭐로 창이나 아니면 활, 화살로 사냥하는 것은 이즈 불확실한 과업이었다. 그러니까 사냥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 말인 거고. 여기에 지금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열됐다고 해서 동사를 비동사 그 복수 동사를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어는 사냥하는 것은 이란 동명사거든. 그래서 여기 꼭 is 써야 되는 거 별표 표시해 놓고. 여기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최초의 인류 주변에는 막뭐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사냥감들도 되게 많아. 내가 사냥만 하면 먹고 살수 있는 사냥감들이 많아. 이런 이상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창활로 빠른 동물을 사냥하는 거, 그거 좀 불확실한, 일이었다. 근데 말이야, however, 그러나, 이 reindeer 순록이 말이야, had a weakness, 약점을 가지고 있었대. 근데, 어떤 약점이냐면, Mankind, 인간이 would mercilessly exploit, 무자비하게 활용했던 약점이 있었대. 컴마 컴마, 즉 뭐, it swam poorly. 여기서 말한 it은 순록이고, poorly, 형편없게 수영했다. 즉 수영을 잘 못했다. 이게 순록의 약점이었네. While afloat, it is uniquely vulnerable, moving slowly with its antlers held high as it struggles to keep its nose above water. 자, 물에 떠 있는 동안에 이그 순록은 특히 vulnerable 하면 취약했대. 수영을 형편없이 했는데, 특히 취약했대. 컴마가 나오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고, 분사구문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말이야. 근데,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 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명구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명사가 뭐뭐 하면서, 명사가 뭐뭐 된 채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봐봐, 여기 its antlers 하면 이 뿔이거든. 이뿔어
촛불 이 명사가 높게 들어 아니면 높게 들어져 져. 높게 들어져 지지. 그래서 뿔이 들어져 져서 이 자리에 지금 PP 형태인 held가 나온 거야. 그래서 모모한 채로. 즉, 순록의 뿔이 높게 들어져진 채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취약하더라. 자, 뭐 하면서 그 순록이 struggle to 하면 고군분투하다, 막 어렵게 막, 해 나아가다 이거거든. 그래서 그 순록의 코를 수면 위로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면서 순록의 뿔을 높게 들려진 채로 천천히 이동을 하더라. 그 순록이. At some point, 어떤 시점에서 a Stone Age genius realized the enormous hunting advantage he would gain by being able to glide over the water's surface and built the first boat. 자, 봐봐. 순록화 사냥하는 게 어려웠대. 그러나 순록이 약점이 있었대. 물에서 취약하더래.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천재가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냐면 사냥의 이점을 깨달았어. 그물 표면 위 있잖아. 물 표면 위에 글라이드 하면 이제 미끄러지듯 들어가다거든. 그래서 미끄러지듯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사냥의 이점을 깨달았대. 그래서 뭐 보트를 만들었대. 이렇게. Once the tactfully overtaken and killed prey had been hauled aboard, getting its body back to the tribal camp would have been far easier by boat than on land. 자, 이 사냥 이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봤더니 일단 여기 지금 우리 왜 가정법 보면 if 주어 가정법 보면 if 주어 had pp, 콤마 메인 주어 그다음 would could, might, 그다음 have, pp.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했지? 만약에 주어가 뭐뭐였다면 뭐뭐 했었을 텐데, 요거 있잖아. 요거에서 지금 이 if 대신에 지금 once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had been hauled 해서 얘는 지금 had pp의 수동 형태가 쓰인 거지. 그래서 had been pp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주어 자리 주어의 요 대가족 하는 것은 다음 would have been would have pp가 나왔어. 그래서 요거 would have pp 나온 거. 요 형태를 따르고 있으니 여기 나온 요거 별표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뭐였다면 뭐뭐였을 것이다. 요거. 그래서 일단 빈틈없이 봐봐. 그다음에 요게 overtaken killed 쓰인 건 뭐냐면 prey는 먹잇감이야. overtaken은 따라잡다고 kill은 죽이다야. 먹잇감이 따라잡니 무언가를? 아니면 먹잇감이 무언가를 죽이니? 아니지. 먹잇감이 따라잡혀져서 죽여져 진 먹잇감이지. 요렇게 요 먹잇감 이 명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데 이 명사가 따라잡혀진 명사 먹잇감 죽여진 먹잇감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PP 형태가 형용사로서 과거 분사가 나온 거야. 별표 표시해 놓고 즉 따라잡혀진 먹잇감 죽여진 먹잇감 빈틈없이 이 먹잇감이 말이야 배 위로 haul 하면 운반하다거든.
근데 이 먹잇감이 운반하는 게 아니라 운반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에 수동 형태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아, 운반되어졌다면, 그러면 그 몸체를, 즉, 술록의 몸체 있지? 몸책을 get back, 되가져가는 것은, 어디로 되가져가는 것은, tribal, 그 부족의 캠프, 그 부족 그 캠프로 되가져가는 것은, far easier, 쉬워, 더 쉬웠을 것이다. 비교급에 강조해서 far easier 쓴 거고, 훨씬 더 쉬웠을 것이야. 뭐로 한다면? by boat, 보트로 한다면 말이야. than, 뭐 대신에? on land, 땅 위에서보다 배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더 쉬웠을 것이다. 요런 이점을 이제 알게 된 거지. 요 이점을 깨닫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It would not have taken long for mankind to apply this advantage to other goods. 얘는 가짜 주어, 얘가 진짜 주어. 주어가 너무 길어서 이 뒤로 쏙 빼고 가짜 주어인 it을 넣어둔 거야. 그 다음 다른 대상물에 이제 술록에는 요그 보트를 이용해서 이런 어드밴티지를 적용해서 이제 사냥을 했는데 이 다른 대상물에도 이 이점을 to apply 적용하는 것이 근데 이 누가 적용해? for mankind에서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에 주어 이렇게 넣을 수 있어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그래서 인간이 적용하는 것이 이점을 다른 대상물에 적용하는 것 이건 말이야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해서 요 take 다음에 이런 시간 개념이 나오면 어떠한 시간이 걸리다거든.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야. 즉 다른 대상물에도 이 이점을 적용한 거 바로 적용했을 거야.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고 그래서 요것도 별표 표시해두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의 요 부분을 이용한 어떤 서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거 서술형으로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문장 잘 한번 봐두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with 다음에 명사 다음 얘는 PP 형태 나온 거 별표 표시해두고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